나윤권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사실 저는 윤권 씨를 한동안 좀 못 봐가지고 네. 2년 전에 네.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형석 씨랑 네. 김조한 씨랑 세 분이 같이 맞아요, 출연하신 맞아요,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결혼한다고 저한테. 그래서 막 우리가 축하 박수도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네. 좀 소식이 잘 안 들려서 아 그게 그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뭐 사람이 그렇지.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고 네.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니, 근데, 방송계에서 네. 그래가지고 윤건 씨 아이가 잘 크고 있나? 네, 우리 진짜로 다 그렇죠. 육아하고 있나 바빠서 네. 네.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네요. 네. 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되게 웃기지만 예 네, 언젠가는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근데 아직은 안 했고요. 그리고 아기도 언젠간 갖겠지만 예, 아직 아기는 없습니다. 예.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되게 아직은 없다. 네. 그렇지만 네. 하겠죠. 그렇죠.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조만간 빨리 그런 날이 오라고 우리 박수를 한번 예. 또 그때도 박수 해주셨고 아. 우리 윤건 씨 이제 반가운 노래로 등장을 해주셨어요. 네, 네. 첫 곡 네. 어떤 곡이었죠? 제 데뷔 앨범에도 수록이 돼 있고 사실 네. 데뷔 앨범 전에 드라마 OST를 먼저 알려진 노래고요. 나의 스미니라는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네. 근데 이 노래 불러보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 부르다 보면 사망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저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힘들어요. 이거 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네. 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고백송처럼 쓰거든요. 일단 남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솔직히 첫 부분은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였으면 후렴 부분 딱 갔을 때 그 당사자를 보고 부른다든지 눈빛으로 네 안 불러도 그냥 뭔가 눈치가 찰 거예요 아마 이 노래. 네.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코노를 간 거야. 코노? 아 코노. 아, 죄송합니다. 저도 옛날 사람이에요. 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코노. 예. 너무 옛날 진짜. 근데 그 코노가 혹시 공간이 좁은 그. 솔직히 저도 안 가봐가지고 아직까지. 그죠 그 좁나요? 한 두 명 세 명 들어갈 수 있는 아, 그 그게 공간이죠. 좁은 거예요? 아, 만약에 갔는데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둘이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건 거의 100%가 아닐까. 아 그렇다. 네네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 노래 어떻게 하면 잘 불러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이 노래는 다 필요 없고요. 나였으면만 잘하면 돼요. 거기만 다 못해도 나였으면만 잘하면 되고 마지막에 사랑한다고만 하면 돼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아, 두 가지만. 네. 일단 눈빛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하고 내가 상대방 여자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해줘요. 선배님이 절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고 싶어주 애드립 부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랑한다고 따디다다 저 너무 힘들어요.